자, 먼저 이제 뭐, 자, 구성을 보시면 차돌 짬뽕 볶음밥이고요. 차돌 볶음 짬뽕에다가 밥 볶아 먹는 맛입니다. 이거 조리법이 뒤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자레인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좋아해. 사실 짬뽕이나 그 이것만 쌀국수 가능이다. 먹으면 냄비에 끓여야 되잖아. 귀찮잖아. 설거지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혹시 이거 그 냄비 안 쓰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건안 될까요? 해가지고 주신 건데 후라이팬에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해서 먹어도 돼요. 이건 선택입니다. 당연히 후라이팬에 하면 조금 더 맛있겠죠? 근데 귀찮으면 전자레인지도 괜찮다. 자, 안에 차돌볶음밥 2개 들었어요. 2인분이고요. 가격은 지금 철미온심 저기 홈페이지에서 8,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먹을까 2개를 먹을까? 아, 왜냐면 쌀국수도 먹을 거니까. 이게 이것만 먹을 게 아니라 쌀국수도 먹을 거라서 2개의 쌀국수는 배부를 거거든? 일단은 요거를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상을 좀 가져올게요. 2개를 하려 그랬는데 하나 담으니까 못 담겠어. 원래 여기다 이게 좀 큰 접시거든요? 여기다가 2개를 돌려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하나 담으니까 자리가 좀 차가지고 2개 하면 안될것 같거든? 하나는 후라이팬에 해볼까? 그 좋은 생각이다. 하나는 렌즈에 돌리고 하나는 팬에 볶죠? 자, 돌렸고 이거 쌀국수를 제가 밖에서 끓여올게. 여기다가 볶음밥을 하면 쌀국수를 밖에서 끓여올게.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팬이 좀 달궈졌기 때문에 자, 볶음밥을 바로 볶을게요. 딱 봐도 양도 많고 건더기도 푸짐하고 양념도 적당하니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좋겠네요 라고 쓰면 되나요 형님? 냄새 봐라. 내가 김치도 준비해 놨거든. 왜 전될 것 같냐? 그래, 약간. 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평소에 주방에 안 서보신 분은 그냥 전자레인지로 하세요. 저렇게 됩니다. 인정. 저 지금 전자레인지로만 샘플 다 먹어봤거든? 아니, 자꾸 튀어나가! 아니, 이거. 자, 이렇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수분 날아갈 때까지 볶으면 된다고? 수분이 없어. 지금 쌀국수도 곧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철면심 차돌짬뽕 볶음밥 김이랑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전자레인지로 대포한 3분 30초를 데운 차돌짬뽕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볶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아니야, 괜찮아. 잘 볶아지고 있어.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먼저 계십니다. 한입 먹어볼까요? 와, 이거 맛있겠는데? 됐다. 자, 됐습니다. 자, 쌀국수 가져올게요. 휴지 괜찮냐고? 괜찮아. 짜잔. 자, 쌀국수 다 끓였고, 볶음밥을 여기다가 덜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계란 후라이를 후딱 하나 할게요. 계란 후라이 하면서 맛을 볼게요. 달라붙는다고? 기름? 기름 없는데? 참기름으로 할까? 들기름 계란 후라이도 있으니까 참기름 계란 후라이도 있겠지? 오케이. 저 계란은 이제 못 뒤집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말씀이 그만이지. 자, 일단은 계란이 메인이니까 먹어볼게요. 자, 이게 후라이팬으로 볶은 거. 이게 전자레인지거든. 자, 먼저 후라이팬용 하나 먹어볼게요. 이분은 한 끼에 3끼를 드시네. 진짜 맛있다. 자, 전자레인지. 삼시 세끼가 아니라 한시 세끼. 비슷한데? 전자레인지가 볶은 거랑 비슷한데? 자, 참기름을 한번 둘게요. 참기름 살짝. 사실 김도 가져왔거든, 김도. 아, 자, 일단 부을게요, 그냥. 넣어 요만큼. 넣어 요만큼. 아, 계란 두개할 걸. 아, 섭섭하게. 씨, 너무 좋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닭갈비나 철면심 차돌짬뽕 볶아 먹은 다음에 거기다가 불판에다가 볶음밥 먹는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잘 드시는 줄은 알았지만 보통 사람 4인분이 한 화면에 있으니까 정말 폭력적이네요. 3인분 3인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요거 하나 3인분 전자레인지 3분 30초랑 후라이팬으로 볶은 거랑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기왕이면 그 설거지도 덜 들고 수고로움도 덜한 전자레인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맛 차이가 좀 나고 하면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볶아주시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전자레인지도 괜찮아요. 차돌짬뽕보다 덜 매워요. 그러니까 볶음짬뽕을 볶은 건 느낌인데 약간의 매콤함은 있지만 차돌짬뽕보다 덜 매워요. 야 너무 맛있다. 와. 이분 엽떡 마스터입니다. 참고하세요. 아 그건 인정. 나는 매팡이긴 하지. 출시기념 세트 할인 이런 건 안 하나요? 안 하면 지금 사려고요. 지금 배송비 뭐 하는 거 이벤트 프로모션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막 여러 가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할인이 그게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할인을 많이 하면 손해라서 아마 그 할인을 크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많이 빼고 많이 팔면 좋잖아. 근데 그러면은 손해기 때문에 아마 할인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어 맛있는 쌀국수 맛있다. 야 볶음밥 먹고 쌀국수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짜잔. 와 다 먹었어 일단. 일단 전자레인지용은 다 먹었어. 자 이제 쌀국수 먹고. 와 진짜 맛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이런 말 많이 하면 약간 사기꾼 같아. 드셔보세요. 두 개 조합이 굉장히 좋고 약간 매콤한 볶음밥에 쌀국수라니까 굉장히 맛있고 새우도 튼실하게 들었냐고? 새우도 넉넉히 들었는데 그 기준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와 새우 진짜 많다. 고기 쌀국수에 고기만큼은 아니야. 몇 개 들었지. 근데 그 다른 어떤 냉동 볶음밥에 들어간 것보다 많이 든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물김치랑 같이 먹어도 되냐고? 너무 좋지. 없어 못 먹지. 되게 잘 어울리네요. 좋은데? 닭갈비 같은 거 다 먹고 볶음밥 볶아 먹으면 배가 부른데 계속 들어가는 그 느낌? 나 지금 배부르거든? 근데 못 멈추겠어. 배부른데 계속 볶음밥 들어가는 딱 그 느낌이야. 짜잔. 두 개 완 다른 데서도 이것저것 음식 광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긴 해. 근데 잘 안 하는 게 먹어보고 맛있어야 할 거잖아요. 먹었는데 맛없으면 연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몇 개를 거절했는데 철면심 차돌짬뽕 저에게 광고 주시면 제가 열심히
볶음밥 하나에 쌀국수 하나 먹으면 배 좀 부를 듯? 평범한 분들은? 아, 다 먹었다. 짜잔. 햄버거 세트 하나 먹으면 배부른 사람인데 볶음밥이랑 쌀국수 같이 먹을 수 있냐고? 햄버거 세트 하나에 배부른 사람이면 두 개 절대 못 먹어요. 절대는 아닌데 배 굉장히 부를 거야. 아,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면심 차돌 볶음밥이랑 쌀국수 먹어봤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맛있고요. 전 조리법이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출시가 됐는데 프라이팬에 볶는 방법과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두 개 다 해먹어봤거든. 둘 다 맛이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저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불맛을 느끼고 싶으면 직접 볶는 거고, 설거지도 귀찮고 볶는 거 귀찮다, 열 하는 거 싫다, 여름이잖아, 전자레인지에 돌려두셔도 큰 차이 안 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고, 쌀국수도 여전히 맛있고요. 네,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부릅니다. 과식한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추천드립니다. 방금 완식한 음식 무게의 합은 1.25kg이다. 아, 그렇게 많이 먹었어? 1.25kg면 배가 부를만하구나.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맛있었고 저는 이거 치우고 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25kg나 먹었어?